안녕하십니까. 오늘 1월 28일입니다. 이어끈 TV입니다. 유성구 어운동 주변에 길이 아주 공사하느냐고 땅을 파놓고 막 차 될 데가 없어서 날렸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쌈박하게 아스팔트를 깔고 이렇게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보기는 좋습니다. 아무튼 주차할 때도 이제 많고 이게 공사가 어느 정도 완공이 된 것 같은데 이게 더 한 번 더 깔아야 된다고 말은 하던데 아무튼 주변에 보니까 아스팔트를 어느 정도 다 깔아놨습니다. 지금 며칠 한 서너 달 걸렸는데 그 기간 동안은 아주 힘들었어요. 주차할 데도 없지 옆에 대면 공사한다고 또 치라 그러지 막 기스도 내놓고 차를 들여받고 난리치고 했는데 이제는 쌈박하게 이렇게 동네를 아주 아름답게 꾸며놨습니다. 아무튼 더욱더 좋은 도시로 좋은 어운동으로 변화가는 것 같습니다. 어운동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봅니다. 주변에 싸매대가 싸매대가 보이죠? 이쪽 통로를 통해서 우리 집 주변 영상을 찍어봅니다. 아무튼 영상 찍는 이유는 기분이 좋아서 영상을 찍어봅니다. 택배 아저씨도 보이고 여기는 원룸촌이라 카이스트나 충대 학생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요. 가나, 칼국수, 성운, 한우, 숯불갈비 이쪽으로 해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놓으니까 또 단장하고 깨끗하고 아주 또 옛날의 모습이 하나도 안 보이네. 아주 깨끗하게 정리가 되니까 내 마음도 깨끗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청결하고 깨끗한 건 집에서나 나와서나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저기는 유성구청 보이죠? 이쪽으로 어느 쪽 유성농협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찍은 것입니다. 유성농협 신축 공사. 아우 추워. 날씨가 추네요. 아 바람 참 세요. 여기도 다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여기는 커피숍. 여기는 동키 치킨, 구운 치킨 피자집. 뭐 이렇게 여기 공사 중이니까 아주 복잡하고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도 집을 짓고 깨끗한 집을 짓고 고층을 올려놓으니까 아주 동네가 새로워 보입니다. 모리 뭐 막걸리 전문점. 힐 노래방, 뭐 24시 편의점, 뭐 겔스시 진성 아구찜, 뭐 여기 동네를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고 있어요. 아 이 추운데 무슨 동네를 한 바퀴 도냐고 하는데 기분이 좋아서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추운데 영상을 찍어가면서 강구항 경성교회 뭐. 초리향 이렇게 주변에 짱 심야포장 뭐 문 닫았네. 심야포장을 인도연 숙성. 와 횟집이네. 자연산. 아 목포 횟집 동태솔밭. 아 여러가지 있습니다. 꿀돼지 돌판구이. 이 옛날엔 그저 여기 자주 갔었는데 지금은 이제 자주 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어디 식당이나 제대로 마음대로 가겠어요? 아직 공사가 완료되진 않았지만 대리비리 군마트 이거 집 새로 진 거 봐요. 얼마나 잘 졌나. 와 돈 있으면 이렇게 하나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짓고 또 옆에도 짓네요. 셀프 빨래방. 주변을 이게 춘데도 날씨가 춘데도 기분이 좋아서
동네가 깨끗하게 정리되었으니까 기분이 좋아서 추운지도 모르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다닙니다. 그린 세탁, 리폼, 수선. 이게 새로 개업한 집 같아요. 이곳이 이렇게 CCTV도 보이고, 이렇게 여기가 단장을 해놓으니까 현시가보다 아주 부동산 집값이 많이 올라서 아주 청결한 도시, 아주 기분 좋은 도시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커피숍 삼성빌라, 보이죠? 삼성빌라. 여기도 커피숍. 이런 골목에 무슨 커피숍이 있냐고 하지만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이렇게 여기 와서 즐기고 공부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영상을 찍어봅니다. 오늘까지 영상을 찍어보고 있습니다. 이어끈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